루시안 멈춰! 아멜린 당신도! 와 깜짝이야! 뭐야 핀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당신을 이대로 믿고 따라갈 수 없어.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 네, 하지만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잖아요. 핀, 뭐가 또 캥기는 건데? 저 여자가 얘기한 미래에 대한 신뢰. 반대급부가 있을 수 있지. 우리 왕국이 제국을 몰아낸 미래라면? 어? 생각해보니 그러네. 우린 미래가 어떤지 모르니까. 믿지 못한다는 거 인정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지금 가는 곳은 제국이 찾는 물건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허튼 짓을 한다면? 한다면? 저를 죽이세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라는데? 어쩔래? 함정일 수 있지만 가봐야겠지. 급하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단 거니까. 모험을 진행하다 보면 등장하는 적군의 위치가 변화하죠. 맞아. 우리도 적에게 대응하기 위해 서로 위치를 바꾸기도 해. 맞아요. 전략적인 배치는 승리의 지름길이죠. 또 자동 배치를 사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전투에 돌입할 수 있어요. 한번 사용해볼까요? 봤죠? 적군의 배치를 참고해서 아군의 위치를 자동으로 지정해주죠. 그럼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 루시안, 네가 고민을 했다고? 돌격하자! 반대급부.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승리의 방어벽을 사용하면 루시안 네가 앞에 슬라링을 공격하는 거야. 2인 협공 전략이지. 할 수 있겠어? 물론이지! 이제는 꽤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화면 왼쪽 하단의 아이콘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로비 이동이에요. 소환을 하기 위해 이동했던 로비로 바로 갈 수 있죠. 두 번째는 수호자 이동이에요. 수호자의 목록을 보고 싶을 때 이용하면 돼요. 세 번째는 모험 선택하면 이동이에요. 아직은 갈 수 있는 곳이 적지만 곧 많아질 거예요. 그럼 다음 지역으로 이동할까요? 핀, 저 여자가 제국 소속이라면 우리 성격에 대해서 잘할 리가 없지 않아? 말 똑바로 해. 우리가 아니라 너야. 에이, 이 자식이. 그래, 뭐 나라고 하자. 그래도 나에 대해 알려면 꽤 많은 시간이 들지 않겠어? 술집에서 네 작업을 받아본 여자라면 쉽게 파악할 거다. 야! 진짜 예전에 딱 한 번 해봤다! 언제까지 우려먹을 생각인데? 나야 모르지. 그게 한 번일지 천 번일지. 피는 알잖아요. 로시안이 한 여자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 여자들한테 상처 주는 건 핀이잖아요. 여자가 고백한다는 건 자존심까지 버린 거라고요. 맨날 마법을 수행한다며 단칼에 차버리고. 뭐라고? 여자들? 너 주변에 여자들이 그렇게 많았어? 당신 그걸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조사를 한 거야? 와, 그럼 고백받은 게 다 사실인 거야? 이거 아주 그냥 바람둥이구만! 이 멍청아! 지금 그딴 소리 할 때냐? 그래요,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 서둘러요! 우리랑 마치 되게 친한 것처럼 말하지 않냐? 아는 사이. 전투가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야. 이야,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투에 대해 더 궁금하면 물음표 버튼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아는 사이. 자동 전투를 선택했네요. 자동 전투는 정해진 공격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격하고 그리고 자동 전투 시에 주로 사용할 수호자는 터치로 반대로 상대 수호자를 선택하면 가장 우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선택하면 아는 사이.
아멜린, 지금 우리가 뭘 찾으러 가는 거죠? 필리아스요. 지금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 조각 중 하나라는 얘기군요. 그럼 필리아스의 용도는 뭐죠? 원하는 시간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줘요. 당신이 이곳에 온 것도 그것의 힘을 이용한 거군요. 네, 맞아요. 편도 티켓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사용했기 때문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 왕국이 필리아스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그걸 연구 분석하기 위해 사학자를 등용하게 돼요. 왕국 군의대 로열가드 직속학자. 그게 당신이라는 거로군. 맞아요. 이 근처라면 주의하셔야 할 거예요. 필리아스 주변에는 언제나 소재들이 있으니까요. 진짜네? 저런 것들이 나타날 거라고. 미래에서 왔으니 경험하진 않았어도 주요 정보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러니 늘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보스와의 전투에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의 전투 설정을 통해 우선순위를 지정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를 보스로 설정할 경우 자동 전투 시 보스를 우선적으로 공격해요. 물론 주요 전투는 수동 전투를 권장해요. 자, 이 점 참고해서 전투를 진행하죠. 아, 그리고 보스전은 보스만 죽여도 클리어 된답니다.
생각보다 깊이 숨겨져 있구나. 그래서 제국도 필리아스를 완성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걸린 거였어. 있잖아, 핀. 난 아무래도 저 여자가 제국 사람일 것 같진 않아. 물러터진 소리 하지 마. 저게 전부 연기일 수 있다고. 그래서 어쩔 건데? 그 필리아스인가 뭔가가 정말 있다면 말이야. 그렇게 위험한 물건이라면 넘기라고 해야지. 넘기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뭘, 핀! 제법 악당 같은데. 넌 제발 긴장 좀 해라. 핀의 의심.